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오늘은 인멘터 15번째 시간으로 돌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돌출이라는 것은 인벤터에서 3D 모델링 할때 가장 기본적인 데에는 명령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벤터로 우리는 스케치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2D 도면을 그리는 것을 해보았고요. 그 2D 도면 그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돌출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돌출을 하기 위해서는 2D 스케치로 스케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직사각형을 하나를 그렸습니다. 치수는 대충 잡아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중심선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고, 요 치수 크기는 한 15에 15 정도 되는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케치 마무리하고, 요걸 이제 돌출을 통해서, 자, 15mm를 돌출을 하게 되면 이 돌출 거리입니다. 돌출 거리고,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 이건 방향입니다. 아, 위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자, 양쪽으로 하게 되면, 요 중심을 통해서 양쪽으로, 이제 플랜이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돌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것은, 자, 한쪽 방향, 양쪽 방향이 거리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10만큼 돌출, 또 반대쪽은 5만큼 돌출해서 15mm. 똑같은 15mm지만 어떤 형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양쪽으로 해서 15mm를 이제 돌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솔리드로 돌출을 하는 것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페이스로 돌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속이 비어있는 그냥 옆에 이제 면만 이 돌출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 말고도 지점면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점면까지 할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테이퍼가 있어요. 테이퍼를 각도를 주게 되면 15만큼 요런 형태로, 가운데서 양쪽으로 벌어지면 15가 요런 형태로 15만큼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하게 되면 요런 형태로 다르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잘 응용을 하시면 좀더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솔리드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평면을 나중에 배울 건데, 평면을 이쪽으로 땡겨와서, 여기서 이제 도면을 그립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원을 하나 그렸다고 봤을 적에, 이 원이 돌출을 하는데, 이 여기까지 돌출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돌출 평면의 거리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물론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뚫고 지나가면 안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딱 요까지만 하고 싶을 때 거리가, 자, 지점면까지 요렇게 탁 지정하면 요 면까지만 이렇게 돌출되도록 요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 그러니까 이 사이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요걸 빼기,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요 빼는 형식으로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집합은 서로 이제 겹치는 구간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게끔 이렇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잘 활용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모양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두 개의 결합은 안할 거다. 그냥 서로 아예 다르게 그냥 만들고 싶다 할때 요런 형태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사이, 방금 전에 했던 사이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다 지우고, 자, 사이 하기 위해서 요번에는 어떤 형식으로 모델링을 하냐면, 자, 요번엔 제가
자, 동일하게 중심선과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다가 선을 긋는데 이런 형태로 그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모양의 물체가 하나 있어요. 물체가 하나 있는데, 자, 요거 저번에 배웠던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1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7.5 하면 중심이 되겠죠? 자,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7.5. 그리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여기서 3. 요것도 3. 요것도 3. 요것도 3. 요렇게 만들어주면 전부 다 동일한 크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얘를 돌출로 15만큼 양쪽으로 이렇게 돌출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 면에다가 이 원을 하나 그렸는데, 자, 이 원을 그렸는데, 이 원을 돌출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돌출을 눌러서, 자, 사이를 해주고, 첫 번째 면은 이 면, 두 번째 면은 요 면을 하면, 자, 요 사이에만, 합집합으로 요 사이에, 요렇게, 원을 합쳐서 그려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서부터 요까지 하게 되면, 자, 요거 더블 클릭하면 수정이 됩니다. 자, 이 사이를 저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게 되면, 자, 요렇게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다양한 형태로 모델링을 할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 전체는 전체. 요이한 물체의 시작과 끝 전체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면으로부터의 거리는 자, 이 면에서부터 50 정도 되는 거리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면이 어디에 그려져 있던 시작 점그 평면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 이렇게 돌출하는 데 사용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다 원 그려서 돌출해도 되겠죠. 하지만 피치 못하게 여기다가 원을 그려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다양한 형태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돌출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다음에는 돌출과 요 쇠를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면 어떤 형태로 쓸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따봉과 구독, 알람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